와, 근데 너무 멋있다. 와, 와, 그림이다, 아, 그림이야, 진짜. 와. 동화책 아닌가요? 울루와투 성은? 약 11세기경에 지어졌고요. 네. 그리고 70m 높이의 또 절벽 끝에 있는 힌두교 사원입니다. 인도네시아 하면 또 힌두교잖아요. 그렇죠. 네. 사원이 굉장히 많죠. 네. 저는 지금 발리 최고의 일몰을 볼 수 있다는 울루와투 사원에 왔습니다. 여기가 일몰이 그렇게 예쁘대요. 그래서 모두 여기서 인생샷을 건진다고 하니까 또 안 올 수가 있어야지. 가야죠. 그럼요. 아이고. 가보자. 보라색 치마를 다 입고. 아~ 여기가 짧은 반바지나 치마를 입은 사람들은 이 살롱을 두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도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무릎 안 되네요. 예의상, 예의상. 예의상? 오. 아, 색깔이 이쁘다. 아, 예쁘다. 색깔이 이쁘다. 이미 많은 분들이 다녀왔고 갔던 거예요. 응원을 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여기 이제 입장료를 끊고 들어가야 되는데 입장료는 5만 루피아예요. 아, 이렇게 입장료를 샀습니다. 4,300원. 그렇죠. 4,300원. Thank you. 우와. 가보자. 오, 완전 숲 안에 있는 사원이구나. 엄청 신비스러워요, 사원이. 진짜 오래된 사원인데 인도랑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어? 원숭이! 맞아, 발리 가면 원숭이 많다 그랬어. 예. 여기 울루와투 사원에 원숭이가 진짜 많은데 원숭이들이 사람 거를 자꾸 뺏어가니까 원숭이 엄청 조심해야 된다는데 쟤는 안경 뺏겼어. 안경 뺏겼대요. 원숭이 조심해야 돼. 안경 뺏겼어. 원숭아, 네가 안경 왜 필요하니? 내가 바나나 하나 줘야지. 기대한다, 애기 물어. 아이고, 먹지 마라. 아이고야, 너. 와, 원숭이들 수영해.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다이빙을 해요, 여기. 어머나, 어머나. 다이빙 너무 잘하는데? 원숭이들도 더운가 봐요. 여기서 수영하고 있어. 나 수영하는 원숭이 처음 봐. 와우. 여기 원숭이들 진짜 많다. 아하, 귀여워. 조심, 조심해야 돼요. 나 지금 헤드폰 뺏길까봐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어. 어머머, 뺏겼다. 뺏었어? 뺏었어, 또 뺏겼어. 또 당했네, 또 당했어. 와, 너무 예쁘다. 그림이네, 그림이야. 이 사원은 진짜 꼭 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아유, 너무 예쁘다. 우와, 어, 진짜 좋다, 여기는. 대박이다. 예술이다. 와, 너무 예쁘다. 예쁘다. 여기 진짜 필수 코스다, 필수 코스. 예술이다. 세상에. 황금 로드. 이 울루와투 사원이 산책로가 정말 잘 돼 있구나. 뭔가 옆에서 파도 소리도 들리고 숲내음도 나고 하니까 걷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발리 남부 여행 오면 꼭 와야 될 곳이야. 아까는 하늘을 날아다녔는데 지금은 또 하늘을 걷는 기분이네. 우와, 진짜 멋있다. 와, 우와. 와, 여러분들 여기가요. 네. 그 풍경 때문에 이곳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촬영을 했는데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 아, 발리에서 생긴 일을 여기서. 여기서도 찍었다고 합니다. 대박. 발리의 일몰이 진짜 예쁘다고 들었는데 진짜 예뻐요. 무조건이다. 여기 와야 되네요. 무조건. 즐거운 상상 채널 S.